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재 사회를 맡은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5.18 광주 민중항쟁 43주년 기념 촛불 문화재 5월에서 촛불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모,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군부 독재 어둠 속에 던져진 한 줄기 환한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촛불을 들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5월의 영령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에 숭고한 5월 광주 정신으로 우리 모두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기필코 끝장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43년 전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인권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가 됐듯이 우리의 촛불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차게 구호 세 가지 외치고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렴구 윤석열을 몰아내자를 세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월 정신 계승하여 검찰 독재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국민들을 다 죽이는 살인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5월은 끝나지 않았다. 촛불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감사합니다. 광주 5월 정신을 촛불로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 돼요.